이번 주 초반에는 태풍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지금은 오키나와 남쪽 약 660km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고소온 해역을 지나면서 오늘 오후에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성장하겠고요. 모레 밤에는 거제 인근 해상을 지나 글피 새벽에는 부산 북서쪽 약 20km 부근 육상을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대로라면 2003년 많은 피해를 낳았던 태풍 매미와 경로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직까지 태풍의 이동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오기 전까지 30도를 넘어서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 부산은 오늘도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4도에서 2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31도, 양산 32도, 울산은 2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오늘부터 당분간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모레부터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며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로는 기온이 내려가 한층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